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사연, 헷갈리게 하는 후배 가능성 있는 건가요? 아, 헷갈리게 하는 거 저희 같은 어중간한 사람들이 많이 당해요. 많이 안 피해자 코스프레를 때리죠. 네? 가해자 새끼가 뭐라는 거야? 가해자 새끼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때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가해자로 전달 수 있을까? 그렇죠. 가해자이기 전에 피해자였기 때문에 저는 가해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역시 사연을 읽으시고 네네. 시그널 라이트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무슨 사연이죠? 오늘 노사연인가요? 오늘은... 아니 시청자분들이 집중이 안 될까 봐. 자, 안녕하세요. 24살 남자입니다. 요즘 따라 저를 헷갈리게 하는 2살 어린 후배 때문에 사연을 보냅니다. 후배를 처음 만난 건 동기의 생일 파티였어요. 눈웃음이 예쁜 후배는 마음씨까지 예뻤습니다. 어, 이거 제 사연인가요? 술자리에서 어색해하던 저에게 먼저 다가와 앞접시에 닭다리도 널어주고. 아, 닭다리면 다 했다. 말 다 했다. 일단 킥고인가 하시죠. 아, 전 아직까지는 제 이야기에 크게 웃으며 리액션도 해주었어요. 아, 저희는 그렇게 번호를 주고받았고 종종 후배가 밥을 먹자고 해서 단둘이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요리를 알려달라며 본인의 집으로 부르더군요. 그날 큰일은 없었지만 허벅지 터치, 손잡기 등 가벼운 스킨십은 있었어요. 함께 만든 파스타를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이 후배도 저를 좋아하니까 집으로 부른 거 맞죠? 저는 네. 냉정하게 양날의 검이라고 봅니다. 샹들리에 여인이구나. 줄여서 샹녀. 샹녀거나 돈녀. 이렇게까지 왔는데 고민이 왔다는 건 뒤 이야기가 파탄 날 것 같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걸로 갑시다. 이게 지금 맞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는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상황이에요. 아니죠. 또 콧뱀일 수도 있어요. 여자가 자기 집에 남자를 쉽게 부른다? 이건 한두 번 불러봤던 솜씨가 아니고. 이 정도면 거의 사귀는 거 아니에요? 어장일 수도 있잖아요. 닭다리 덜어주고 크게 웃으면 리액션까지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스킨십이라는 거 이건 상의일 거라고 오해를 해도 사실 할 말이 없죠, 여자 입장에서. 두 번째 이어서 사연 물어보도록 합시다. 이럴 줄 알았어요. 100% 저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남친 있던 거야! 가볼게요. 계속 가볼게요. 며칠 전 후배의 페북 타임라인을 보던 중 심상치 않은 게시물을 발견했어요. 일단 지금 이거예요. 저는 바닷가에서 한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죠. 아, 심지어 바닷가야? 저는 바로 후배에게 전화해 평소처럼 통화를 하다 아무렇지 않게 남친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후배는 남친이 현재 어학연수를 가 있고 3개월 뒤에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하, 이 후배는 저를 남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선배로서 좋아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왜 혼자 사는 집에 저를 부른 걸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꽃뱀이라니까요, 꽃뱀. 어장녀? 어장녀. 암 친구 어학연수가 있으니까 외로운 거죠. 와, 맞다. 너무 샹들리에다. 섣부르게 이렇게 한번 후보되는 거라니까. 아니 근데 이거는 섣부르게가 아니라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남자라는 상황 없어. 남을 쉽게 믿은 잘못인 거죠. 아... 여자 입장에서는 먼저 남자친구 있냐고 안 물어봤잖아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샹들리에 일단 기본 표본인데 뻔뻔함이 항상 내장돼 있어야 돼요. 아, 너무 열받는데? 저는 뭐 너한테 입었어요. 저는 아... 아니 난 그게 아니라 네.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흔해요. 좀 남친 어학연수 가 있겠다 잠깐 놀아볼까? 아, 이거잖아요. 같이 노는 거죠 상대를. 아주 기분이 더러워요. 여자분들은 혼자 사는 집에 사귈 생각도 없고 남자친구도 아닌데 부를 수가 있나요? 두 개인 것 같아요. 호감이 있어서 꼬시려고 좀 그런 거거나. 아, 이거네. 호감 아니면 호구네. 근데 진짜 친오빠처럼.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장소에서 그렇게 있는다는 거는 의미가 달라요. 근데 진짜 친동생 같은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럼 못 불러요? 부를 수 있거든요? 굳이 부르지 않아요. 맞아. 아... 굳이 왜? 찝찝하지. 아주 이상한 논리 끊지 마세요. 너무 개방적이에요. 아, 저부터 한번 잘 해볼게요. 먼저 보지 마시고. 후배에게 남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후배는 저에게 남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주로 남친 때문에 힘들다, 헤어지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오, 예스. 곧 헤어질 것 같은데 저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후배가 하루빨리 남친을 정리하고 저에게 올 수 있을까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야. 비록 이 마음이 진심이더라도 이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좋다고. 언제 저거 왔었지? 기회를 삼아서 위기가 또 기회잖아요? 만나게 되면 애 끌려다니듯이 끌려다니까요. 안 만나는 게 낫다. 내공이야 경험해서 키우면 되는 거고. 3개월 뒤에 남친과 돌아왔는데 다시 흔들려. 그거는 감안을 하고 만나야죠. 이 여자분이랑 남자분이랑 레벨이 너무 달라요. 완전 어나더 레벨이에요. 뭔가 집 땅 다 팔아가지고 갖다 줄 사람이에요. 아,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고요. 진짜요? 이건 저는 해도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끝날 때까지 한번 쏟아부어봐야 돼. 당해보던가. 아,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모르는 거잖아. 100% 안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죠. 그렇죠.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경우에서는. 나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하느냐는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난 너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다 라고 어필? 고개 존나 끄덕여주고 이것만 있으면 막 힘들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럴 때 남자친구를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 뭐 선택은 언제나 얘가 하는 건데 그냥 얘의 편이 돼주는 거다. 저는 할 것 같은데 뺏어오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해서 추하다고 느꼈는데 그건 메소드 연기 아니야. 아예 뻔뻔하게 가버려요. 근데 그 이 남자는 그 레벨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짝사랑이라는 마음은 정해져 있고 다 쏟아붓지 않은 이상 멈출 수가 없어요. 없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파이팅. 레벨이 비슷한 사람과 만나요. 지금 초등학교 축구부인데 국가대표팀이랑 게임을 붙어요. 배우는 것도 없어요. 자존감만 깎여요. 여자분들의 생각도 듣고 싶어요. 아, 이 사람은 나쁜 여자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좋고 나쁜 여자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시선에서의 조언도 좋을 것 같아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은 여길로 보내주세요. 나쁜 여자 맞아요. 이건 팩트입니다.